이번 시간에는 Node.js를 이용해서 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요. 파일의 이름은 app.js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터미널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Node.js 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이름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줘야 되는데, 자, 그때 ini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Node.js는 기본적으로 서버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보통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Expres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Express를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install express save. 그러면 npm을 통해서 Express라고 하는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Express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겠죠? express require 그 다음에 express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pp은 express를 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app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app이라고 하는 객체에 listen을 어떤 포트에서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 Cloud9은 기본적으로 8080 포트와 8081, 8082번 포트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할 때 포트 번호를 명시하지 않으면 Cloud9은 8080으로 접속했다고 간주하는 그런 내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보통 개발할 때 쓰는 것처럼 3000이라고 쓰고 사용을 해보시면 접속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찾아보시면 이 매뉴얼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포트 번호를 사용할 때는 process.env.por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Cloud9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그 포트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포트를 직접 8080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해서 포트 번호를 지정을 했습니다. 요 값은, 이 값이 뭔지도 한번 이따가 보죠. 콘솔로그해서 이렇게 저 포트 번호를 한번 화면에 찍어볼게요. 자, 그리고 포트에 커넥션이 됐으면 저는 콘솔로그를 통해서 connected, 자, connect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의 connected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실행을 시킬 때는 run이라고 하는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Node.js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작성한 이 애플리케이션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접속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주소로 접속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제가 새로운 저 주소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가 왜 안 되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annot get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Node.js가 동작하고 있긴 한 겁니다. 아직 우리가 개발을 안 끝내서 그래요. 자, 저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app.get 슬래시를 해서 사용자가 슬래시로 접속했을 때, 즉 루트로 접속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코딩하고 있습니다. request response 해서 응답 객체에 send라고 하는 메시지로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을 전송하겠다라는 그런 코드입니다.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가서 리로드를 해보면, 그 전에 이거를 다시 리스타트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접속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ode.js를
실행해서 기본적인 루트 디렉토리로 접속했을 때 헬로 월드로 화면을 찍어주는 그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